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쿠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녹화 시간 촬영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 로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 곡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어요. 이 곡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뮤직비디오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로우지와 DCGR이라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막 약간 프로모션 스타일의 그 뮤직비디오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곡이 제가 판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클론 바디라는 영어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사가 있길래 댓글에서 발견을 하고 막 해석을 해봤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옛날에 힙합 클럽에 갔을 때 굉장히 그 DJ들이 틀어주는 음악에 너무 좋아했어요. 열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힙합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제가 모르는 힙합곡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 이 곡의 제목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DJ 부스에 갑니다. 근데 DJ가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건들면 안 되잖아요. DJ가 끝나고 내려올 때 아까 틀었던 음악 플레이리스트 중에 뭐 이런 리듬을 제가 막 설명을 해요. DJ한테 혹시 이 곡의 제목이 뭐냐고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DJ들이 메모를 해서 저한테 줍니다. 저는 그 곡들을 막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가지고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 로우지의 가사가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바나 클럽에 갔을 때 좋은 음악이 나오면 요즘은 샤잠 같은 어플로 막 음악을 찾기도 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어떤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 여자? 클럽? 음악? 막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로우지의 음악은 제가 언제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끝내주는 음악을 갖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처음 봅니다만 비디오를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지와 DCGR의 콜라보레이션이고 판탄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잠깐만. 이 리듬 뭐지? 오. 이거 아까 프로듀서 그 이름이 들렸잖아요. 마이키라고. 마이키라는 이름이 들렸잖아요. 이 사운드는 내가 안 열광할 수가 없는 사운드지. 이 사운드가 인스피레이션 받은 게 바로 누구다? The Neptunes다. 펄의 윌리엄스가 있는 프로듀싱, 슈퍼 프로듀싱 듀오인 The Neptunes의 영감을 받은 음악이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 비트에 로우지가 랩을 하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느낌. The Neptunes, 펄 윌리엄스의 아주 광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넵튠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넵튠즈가 프로듀싱한 음악들은 다 들었단 말이야. 약간 그 당시에 넵튠즈가 히트시켰던 음악들이 클럽에서 인기가 많은 음악들이다 보니까 이 로우지가 막 클럽에서 여자들한테 둘러싸이는 그런 씬들이 나오는 것 같아. 오, 이야. 오. 약간 로우지가 여기서 마치 퍼렐이 랩하는 것처럼 되게 드라이한 느낌으로 랩하니까 되게 멋있다. 그 넵튠즈 스타일 바이브에서 랩을 어떻게 해야 멋있게 하는지를 잘 알아. 오! 오케이. 아, 아니 저는 처음에 이 비트 듣고 놀랐다가 로우지가 이런 비트에도 굉장히 자신의 느낌으로 잘 풀어내는 게 멋있어. 오, 멋있어요. 오.
이야 죽인다 이거. 저 베트남 힙합에서 넵튠스 바이브 갖고 오는 트랙 처음 들어요. 아 로우지 진짜 재능 있어. 그리고 안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귀가 있어요 로우지는. 어 비트가 체인지 되네요. 오 평소보다 랩 스타일이 그러니까 톤을 약간 좀 톤 다운 시킨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랩하고 있어요. 이 벌스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미국 올스쿨 래퍼 중에 슬링릭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슬링릭 같아 어떻게 보면. 어, 약간 막 멜로 빗, 약간 로파이한 힙합, 약간 그런 느낌들. 아, 참 잘해 랩. 오, 이 장면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되게 내가 막 너무 좋은 곡인데. 아티스트와 제목을 알지 못했다가 그것을 알게 된 후 이어폰으로 이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좀 행복감에 날아가는 기분 같은 게 막 이 뮤직비디오 장면인 것 같아. Let's go. 막 뒤에 그 약간 뭐 이런 재즈 싱어들을 스캔 느낌으로 치카 우차 막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센스 있었던 것 같아.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전 베트남 힙합에서 막 넵튠스 좋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곡을 만드는 아티스트는 처음 봤어.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넵튠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넵튠스가 등장했을 때는 거의 저는 힙합 음악의 혁명이라고 봤어요. 샘플링 작법에 어떻게 보면 붐뱁 힙합 음악이 막 유행하던 시기에 전자 악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렉트로닉한 바이브의 힙합 음악이 갑자기 나이클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때가 98년인가 99년에 넵튠스가 아마 최초로 히트시킨 곡이 될 거예요. 노리에가의 슈퍼 덕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혁명적인 사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넵튠스의 어떤 그런 멋 있잖아요. 넵튠스가 유행시켰던 음악적인 유행, 트렌드, 멋 이런 거를 2022년 버전으로 로우지가 재해석을 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좋았어요. 모르는 곡 너무 알고 싶잖아요. 너무 좋은 곡인데 곡 제목과 아티스트명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어렸을 때 클럽에서 DJ한테 붙잡고 이 곡 뭔지 알려달라고 막 했던 그런 저희 모습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로우지는 비트 초이스도 남다릅니다. 다른 베트남 래퍼들이 안 하는 거를 또 해요. 근데 그게 소름 돋게도 내가 막 되게 좋아하는 프로듀싱 스타일의 비트를 가져온 거지. 게다가 목소리가 부드럽고 약간 드라이한 느낌으로 막 랩 뱉는 느낌들 있잖아요. 어 이게 나는 너무 멋있었고 약간 슬링릭 같은 느낌이었다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